다가가는 성격도 아니고 진짜 심하게 갈 경우에는 뭐 예의 없다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선배님들한테 막 다가가지고 어 선배님 막 이런 성격의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했던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매니저분들 사이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분들 어 되게 신비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저희는 피디님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슨 신비주의예요. 저희 완전 진짜 토종 한국인에다가 애들 막 닭다리 뜯고 막 진짜 이런 애들이고 막 진짜 아이스크림도 하드 막 이런 한국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리더라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되게 특히 미국에 넘어와서 좀 여유를 갖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봤죠. 이게 우리 그룹의 결함 중에 혹시 하나인가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놓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계속 생각을 거듭해서 할수록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냥 굳이 남들과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다섯 명 모두 우리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어떠한 분위기에서 풍겨나오는 어떠한 하나의 또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그게 굉장히 그냥 당연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저희가 막 뭔가 일이 딱 이렇게 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막 각자의 이익에 빠져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는 다섯 명 서로서로를 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인터뷰 질문 받으면 뭐 이 예쁜 옷도 있으면은 자꾸 싸우시들 않냐 뭐 이런 얘기 저희는 그게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미 어떤 옷이 딱 떨어지면 그 10개 옷이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내 걸 먼저 보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딱 1번부터 10번까지 쫙 보면서 아 이건 누구한테 어울리겠다라는 게 저희는 다 그걸 알아요. 데뷔를 해서 또 해 2007년, 2008년, 2009년, 2010년 꼭 진짜 큰 일을 하나씩 꼭 있어요. 올해는 아마 저희 원더걸스 투어 뭐 아직 연말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어떤 원더한 일들이 펼쳐질지는 또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상반기만 따졌을 상반기만 따져도 너무너무 진짜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한